또 식당도 제일 많은 게 엄마 손 밥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이 솥은 중앙에 놓으시고요. 항상 청결하게 해놓으면 좋은 정성과 기운이 들어가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요. 주방에서 특히 이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좋은 집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 주방에서 네.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칼. 그다음에 아. 수저 이런 거. 아.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스틸 제품. 이건 네. 냉기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할 때만 꺼내 쓰시고 웬만하면 뭐요? 수납이나 수저통에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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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번 방 배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 볼까요? 일단 이제 칼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스틸 제품들은 안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과감히. 자, 그리고 예전에 아궁이 같은 전기밥솥은 요 가운데 있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작은 화분을 물과 불을 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중화해 줄 수 있게 놓으면은 네. 완벽해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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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사례자 그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이분의 주방과 또 거실의 인테리어 상태를 점검해 드렸거든요.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인데요. 가족들을 찍은 다양한 사진 액자들과 정리 안 된 상자들, 역할이 불분명한 가구들까지. 이 액자가 너무 많다는 거. 액자를 좀 조금 정리를 몇개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예, 공간을 좀 정리정돈을 하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액자들은 정리를 해주고요. 어두운 커튼은 밝고 아기자기한 커튼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소파가 없는 최밀한 주부의 거실에 폭신한 방석으로 포인트를 주게 되면 어떠세요? 포근한 느낌의 거실로 싹 바뀌었죠? 이제 주부들의 생활 공간 주방입니다. 여기저기 주방용품들이 보이는데요. 숟가락, 젓가락 등의 쇠붙이는 흔히 냉기가 있어 밖에 두면 좋지 않다죠? 칼도 역시 밖에 두기보다는 싱크대 아래 칼집에 넣어 보관해야 안전에도 좋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한 대 모아 정리해 수저통에 보관하면 보기에도 좋고 단정한 주방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주방이 깔끔해졌죠? 이제 최밀한 주부의 주방을 점검해 볼까요? 어울리지 않는 재봉 틀에 주방에 쓰레기 봉투가 걸려있고 식탁 위에는 깨진 유리까지 냉장고엔 각종 메모종이. 이제 주방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만함을 더하는 메모종이는 떼버리고요. 재봉틀도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위생상 좋아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투도 멀리 치우고 또 깨진 유리를 보완하기 위해 식탁보를 덮는데요. 분위기를 살리는 꽃병까지 얹으니 식탁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주방 분위기 살리는 방법 어렵지 않죠? 네. 잘 버려야지 정리가 잘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김 교수님. 예. 이 주방 요 의미요? 예, 예, 예. 네, 아까 화면에서요. 네. 네. 화면에서 이제 요 물과 불을 따로 놓고 이 밥솥은 뭐예요? 중앙 위치에 제대로 놓는 거. 요건 요 잘 된 지금 배치입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 식탁 위에 있던 그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재봉틀 같은 경우도 재봉틀이 정말 희한하게 놓여 있었는데. 네. 아니 원래 그게요. 제자리에 제가 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풍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과 분리의 법칙이라고 제 역할에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또 이 자리에 상담을 위해서 나오신 주부 한 분의 좀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집 사진을 직접 찍어서 들고 나오셨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집은 34평이에요. 예. 그런데 짐이 좀 많아서 이 물건을 어떻게 배치할 수가 없는데 공간 배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네, 알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거실에 너무 높은 나무가 있어요. 앉은 키보다 높은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좀 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무로 인해서 집이 이렇게 앞이 베란다 쪽이 트여 보여야 되는데 저기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게 제일 일단 문제고요. 네. 현관은 좀 아까 다 말씀드린 대로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뾰족한 거 이런 것도 수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방은 보면 문 저기 아까 문이 그쪽에 있다.